레졸루션이란 회상도. 첫 번째 A자, 눈에 잘 보여요? A인 줄은 알지만 아 뿌옇고 뭐 그렇죠. 요렇게 만들자. 이게 레졸루션의 향상이에요. 그럼 레졸루션의 종류와 원리를 알아야 선생님들이 초음파로 영상을 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. 레졸루션의 종류 봅니다. AR, LR, ER, CR, TR.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프로브에서 입사되는 빔이에요. 자, 얘는 위스, 랭스, 스크리스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.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. 선생님들 프로브 딱 들고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그냥 보이지 않아요. 이론상 설명입니다. 자, 그렇다면 AR, Action Resolution이란 입사되는 빔의 방향, 나란히 놓여 있는 두 개의 구조물의 분간 능력을 얘기해요. 자, LR, lateral resolution이란 입사되는 빔의 위스 방향, 옆으로 나란히 있는 두 개의 구조물의 분간 능력을 얘기합니다.